여시야문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다. 여시야문. 여시야문이라고 하는 것은 경마다 거기에 다 나옵니다. 경에서 다 제일 첫머리에 여시야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다. 그 말은 안한존자께서 경을 결집할 때, 부처님 법문을 편찬할 때, 경을 편찬할 때 제일 첫머리다가 여시야문이라고 두었죠. 그러니까 아자는 안한존자 자신을 말한 거죠. 내가 들었다니까 아라고 하는 것은 안한을 안한을 의미하지요. 안하니 나라고 한 거죠. 안한존자?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치자였어요. 한번 들으면 기억을 다 해요. 일람척기를 해요. 한번 들으면 기억을 해서 과거 전생부터 법화경에 보면은 여러 수많은 부처님 처소에서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치자로 있으면서 부처님의 설법을 다 기억한다고 그런 말이 나왔죠. 안한존자가. 그런데 서가열의 사촌 동생인데 부처님의 치자가 되었어요. 부처님 성불할 때 나셨어요. 인연도 묘하죠. 부처님이 성불하실 때 나벌 8일에 출가 후 6년 만에 성불을 했는데 도를 이루었는데 그날 저녁에 안한이 나왔으니 얼마나 좋아. 그래서 부처님이 성불했다는 그 소식이 궁중에 전하니까 그 정반왕 궁에서 굉장히 다 좋아라고 하는데 또 정반왕의 동생 복반왕이 또 생남을 했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 그래서 두 경사가 엎쳤다고 해가지고 이름을 경이라고 지은 거예요. 경상도 경자고 기쁜 이자. 석가가 성불한 것도 좋은데 또 그 자기 조카를 또 봤잖아요. 정반왕은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서가열의 사촌 동생이지. 부처님께 열반하실 때 안한존자가 물었지요. 물을 때 여시아문도 묻게 되었어요. 무엇을 물었느냐? 이것을 하나 묻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답하시기를 뭐라 하냐면은 이게 유사하라. 또 두 번째는 이렇게 모르니까 또 부처님 답이, 답은 부처님이라요. 또 세 번째 묻기를. 그러니까 또
가디. 그때 안한존자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고 하니까 슬퍼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비통에 잠겼는데, 그때 아나율타, 부처님은 또 사촌 동생이죠. 아나율타가 10대 제자 한 사람인데, 그분이 안한 보고 말하기를, 너는 부처님 법을 이 세상에 전할 사람인데 부처님이 곧 조금 있으면 열반에 드시는데 그렇게 울고만 있고 슬퍼만 해서 되겠느냐. 부처님이 열반 하시기 전에 빨리 여쭈라. 물어라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뿌려야 됩니까 하니까 안한존자가 네 가지를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서 이제 안한존자 정신이 좀 나가지고 부처님께 물었어요. 저희들이 부처님이 계실 때는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지내왔었는데, 부처님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누구에게 스승으로 모셔야 됩니까? 스승을, 응? 내가 말을 생략해버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개로서 스승을 삼아라. 내가 말한 설명에 둔 5개, 10개, 250개 모두 개가 있잖아요. 부처님은 말씀하신 율법, 법률, 그런 계를 가지고서 스승을 삼으라고 부처님이 답을 하신 거예요. 이게 첫 번 대답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제 물었어요. 또 어디에 의해서 머물러야 됩니까? 공부를 할 때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답을 하시기를, 이 사렴처 주하라. 사렴처에 머물러서 의지해서 머물러라 말. 사렴처? 사렴처라는 것이 여기도 나와 있죠. 저것도 나와 있지만 열반경에 그 사렴처가 더 대승법에서 가장 좋죠. 저희는 소승법에 저 관신 부정, 관수 시고, 관심 무상, 관법 무화 나오지만 열반경에는 다 모든 것이 공했다고, 몸과 마음 또 여러 가지 법이 다 공했다는 것으로 설명을 했죠. 자체성이 없고. 그 전에 열반경 마지막 할 때 그때 사람처 나올 때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날까요? 노트 적어놓은 거 보셔야 돼요. 다시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확인되지. 열반경 거짓반 다 될 때 사렴처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종경록에서 말한 대로 네 가지 생각하는 그런 사렴처에 의지해서 머물러라. 마음 공부할 때. 그리고 또 이제 악성 차익비구를 어떻게 하오리까 하고 물었죠. 악성이란 것은 성질이 고약한 놈이요. 부처님 출가할 때 말을 끄집고 가는 마부라요. 마부. 차익이라는 이름이 내나 마부를 가리킨 거예요. 마부 이름이 차익이라요. 악성이란 말은 성질이 못되었단 말이에요. 깡패같이. 그러니까 숨킬 익자, 악성 차익 비구를 어떻게 하오리까. 그분도 중대하시니까 비구죠. 부처님이 계실 때는 부처님이 타이려면
그 거센 놈이 말을 잘 듣지만은 다른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거든.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실 때는 그대로 참 괜찮지만은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차익 같은 골치 아픈 존재를 어떻게 대중에서 이 차익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그 물음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답하시기를 묵빈대치하라. 묵빈대치란 말은 침묵을 지키고 상관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버려 두라 말이에요. 시비를 따지고 잘했다 못했다 그런 것을 밝힐 것도 없고 그냥 내버려 두라 말이에요. 침묵으로 대해라고 말이에요. 침묵으로 물리쳐서 대치를 하라 다시르라고 말이에요. 그게 묵비권처럼 침묵으로 그러니까 악성 차익을 아예 상관하지 말라 그 말이라. 그런데 차익이라는 바부가 부처님 내가 모시고 다녔고 내가 출가시켰고 뭐 부처님 배경이 있는 데다 주먹심도 세고 말이죠. 그래서 성질이 거세가지고 함부로 하다가 부처님이 세상 떠나신 후에는 어디다 등을 낼 데가 없잖아요. 또 다른 비구들한테 가서 같이 참견하고 하면은 비구들이 아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물에 찬물 뭐야 기름 돌듯이 그저 자기 혼자만 고립된 거라. 이북같이 이북은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고립된 나라 아니요? 고립된 나라는 뭐 마음을 고쳐야 되지. 그렇게 하면은 안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서 이제 깨우친 거예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고치고 거칠은 그런 멋스러운 행동도 고치고 해가지고 착한 사람이 되었어요. 북빈대치한 효과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일체 경머리에 경천머리에 무슨 말을 두어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여시야문 일시불 제 모처 이와 같이 내가 들으니까 어떤 어느 때 부처님이 어느 장소에 계셔서 누구누구와 같이 계시면서 어떤 법문을 했다고 그렇게 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시야문이라는 말이 경마다 다 똑같아요. 어떤 책에는 여시야문을 아문여시로 이렇게 번역된 것도 있죠. 예? 대장경 가운데 어디요? 아함부 같은 데 보면은 삼장법사가 중국말을 번역할 때 이렇게 아문여시로, 어? 그렇게도 말은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건 중국말이니까. 또는 아문여시를 또 어떤 데 보면은 운여시로 또 된 데도 있어요. 어떤 대장경에 아문여시나 문여시나 다 여시아문하고 뜻이 같잖아요. 여시아문이 공통적이라요. 다른 책에는 이런 게 없는데 왜 여시아문이라고 하느냐 하고 이유를 달까 봐 내가 미리서 설명한 거예요. 다른 책에 이렇게 나온 것도 내가 여시아문이나 똑같아요. 예? 뜻이 같잖아요.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다고 한 것이나 이와 같음을 들었다는 것이나 같잖아요. 예? 그래서 능엄경에도 보면은 여시아문이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다 말. 이렇게 법문하신 것을 내가 들었다 말이죠. 어느 때 부처님이 칠라벌성 기원정사에 계시사 여기는 이제 아까는 믿음을 하나 증거를 말한 거고 이와 같단 말은 믿는 것을 의미하고 내가 들었다고 하니까 들은 것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때라고 하니까 그 당시 경을 연설할 때가 나와 있고 또 부처님이 하니까 부처님은 주인공이고 주인공은 설법하신 주인공이고 신라벌성 기원정사라고 할 때는 장소지요. 그래서 장소가 나왔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설법은
다 어느 때로 공통이라요. 성불 후 뭐 몇 년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다 일시로 공통되기라요. 일시란 말은 스승과 제자가 말을 하고 말을 듣고 할 때가 동일한 하나의 때, 마음과 경계와 진리와 또한 지혜와 범부와 성인과 본각과 치각이 다 한결같은 때라 그렇게도 설명하고, 또한 시간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주세기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낮이지만 미국에서는 밤 아니요 지금. 밤중이요 지금 미국은. 그러니까 시간이 다 다르니까 그냥 일시로 공통시킨 거예요. 스승과 제자 또는 주관과 객관, 진리와 지혜, 범부와 성인, 본각과 치각이 말하고 들을 때 다 한결같을 때 그때가 바로 일시고, 부처님은 바로 석가세존이시죠. 부처님이 칠라벌성 기원정사란 그곳에 계셨다 말이죠. 칠라벌성은 사유성이요. 사유나라. 금강경하고 똑같은 장소요. 금강경에 보면 사유성이라고 나오죠. 사유나라. 바사이광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칠라벌이라고, 칠라벌, 칠라벌하고 우리나라 경주 설아벌하고 비슷하죠. 경주의 설아벌이 아마 칠라벌성 떴는가 봐요. 설아벌. 발음은 비슷해요. 설아벌이나 칠라벌이나. 불교의 명칭을 딴 것이 많죠. 가야산, 가야구, 여기 가야동, 가야도 불교 말이거든. 또 비로봉, 천왕봉 그런 것은 다 불교 말이죠. 비로봉이니 천왕봉이니 지리산이니 가야산이니 모두 다 그 불교 말입니다. 불교 말이 들어 있죠. 왕 가운데 승만왕이 나오죠. 칠라 때 승만 여왕 그것도 불경 가운데 나오는 말이라요. 불경에 승만왕이 승만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명도 역시 칠라벌을 따서 철아벌이라고 했는가도 몰라요. 불교 국가라서 칠라가 불교를 제일 나중에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차돈 때문에 이차돈이 순교를 해가지고 이제 칠라의 국민들이 인군과 친하들이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고 나서는 어느 나라보다 더 열렬하게 믿은 거예요. 고구려 백제보다도 더 믿었어요. 가야보다도 더 믿고, 가야국 여기 저 김수로 왕 가락국, 가락국에서 제일 먼저 불교가 들어왔잖아요. 고구려 소수림왕 2년 이전에 들어왔어요. 이 김해평야에. 그러나 신라는 늦게야 받아들였지만, 그 대신 늦게 받아들였지만 속담에 말했잖아요. 늦게 받았는 사람이 뭐 날샌 줄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이 신라에서 굉장히 불교를 받들었어요. 도인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명이나 국명도 불교의 말, 왕의 이름도 불교 말로, 법흥왕 같은 거. 법흥왕도 좋잖아요. 법을 일으켰다고. 법흥왕 때 불교를 수입했죠. 경주 불국사 석굴암 모두 지은 그 바로 그 후지요. 칠라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칠라벌이 무슨 말인고? 풍덕이라고 번역합니다. 사유성이라도 가고, 풍덕이, 풍덕을 말해. 풍덕, 풍덕. 칠라벌. 칠라벌을 사유라고도 하고, 사유성. 금강경에는 사유국이라고 나오죠.
사유성이라고도 하고 사유국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풍덕이라고 번역합니다. 풍덕이란 말은 그 신라벌생이 좋은 땅이요. 좋은 나라라요. 거기에는 재물도 많아요. 보물, 재보, 재보나 오용락, 다문, 해탈. 이게 네 가지가 다 풍덕이라요. 설명하려면 이렇게 많으니 뭐 기수 급고도원도 또 설명하려면 말이 많지 않아요. 지금 기원정사라고 절터가 있어요. 벽돌이 그대로 있어요. 가보니까 부처님 계시는 방도 있던데 이것보다 조금 요만할까? 여기하고 저기하고 거기가 신라벌성이요. 신라벌성 기원정사 있는데 제보하고 오용락하고 그것은 거기는 물자가 풍부하고 먹고 살기가 넉넉한 나라요. 보물도 많이 나오고 오용락이라서는 재색식명수 재물과 여자와 먹는 거 또는 여러 가지 사람이 오락을 취할 수 있는 오용락이 풍부한데요. 살기 좋은 데가 그렇죠. 아프리카처럼 먹고 살기 어려워서 기아민이 많이 나온 데는 그런 것도 다 없지 않아요. 다문 해탈한 지식인들이 많다는 말이죠. 거기에 그 나라에 지식인들이 많으니까 다문이라고 하고 해탈은 돌을 닦아서 해탈을 얻은 사람이 많다는 말이고 기원정사라고 하는 것은 기타 태자가 보시한 원래는 기수 급고도원이라고 금강경에 나오죠. 기수 급고도원 급고독은 수달장자를 말합니다. 기수라고 할 때는 기타 태자를 말하고 그걸 여기서는 그냥 수달장자는 없고 기환이라고 되어 있죠. 예? 기환정사 기환이라는 말은 기수란 말과 같은 말이요. 기수나 기환이나 같죠. 이 자가 나무한 자죠? 예? 나무한, 나무수. 그래, 여기 등엄경은 수달장자는 없애버리고 기타 태자만 나오잖아요? 수달장자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급고득이라요. 고독한 사람을 도와준다. 자선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그 사위성의, 사위나라의 부호라요. 부자인데, 자선사업을 많이 하는 분인데 부처님을 보고 발심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자기 나라에 오셔서 계시면서 설법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니까 부처님이 나의 제자가 1255명이나 되는데 1255명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설이 시설물이 완전히 준비가 되어야 내가 떠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수달장자 말하기를 그러면은 제가
힘을 다해서 그 장소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사리부라고 목걸련 두 제자를 보냈어. 수달장자하고 같이 가서 절을 지을 만한 그런 장소가 있는가 보자고. 그래서 목걸련하고 사리부라고 수달장자 세 분이 이제 자기 나라에 가서 이 사유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장모 나라가 아니라 사유나라요. 그렇게 기억하면 쉽죠. 그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 기타 태자가 소유한 그 공원이 거가 참 제일 좋은 요지라. 거기다 절을 지면 좋겠거든. 그래서 기타 태자는 사위국 바사이왕의 아들로서 태자기 때문에 돈이고 뭐고 권력이나 돈이나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놀고 즐기는 공원이라 수비 공원인. 거기 가서 이제 절을 지어야 되는데 기타 태자의 소유라서 기타 태자를 찾아갔어. 수달장자가 팔으라고. 그러니까 뭐가 답답해서 팔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팔겠습니까? 권력과 배경 부귀를 한 몸에 지닌 사람으로서 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안 판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가서 여러 번 가서 찾고 팔으라고 졸라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아거든. 귀찮으니까 전 그렇게 사고 싶으면 안 판다는 조건으로 그 나무가 울창한데 나무 사이사이다가 그냥 공원에다 금을 쫙 깔아라 이거예요. 금을 깔면 내가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달장자 오케이 하고 이제 되었다고 자기 소원을 이루었다고 해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억만장자라서 자기 집에 가서 창고에 모든 금이나 모두 다 돼가지고 그 사이사이다 깔았어요. 못 간 데는 놔두고, 깔은 데까지 몇천평을 깔았어요. 깔고서 이제, 태자님 그 말씀대로 이렇게 다 금을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팔라고 그런 말을 했는데, 금을 깔면서도 살라고 하니, 태자로서, 일국의 태자로서 거짓말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채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팔기는 이제 팔게 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뭐 하려고 그렇게 그 땅을 살라고 그렇게 졸라댔냐고 하니까 부처님을 모시고 절을 지어가지고 부처님 설법을 듣고 우리나라에 부처님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니까. 진짜 그런 말을 했으면 내가 그냥이라도 보시를 갈 건데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무는 내가 보시를 간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나무를 따로 팔고 땅을 따로 팔고 아마 그랬던가 보죠. 지상물. 지금은 산을 사면은 나무까지 다 사는데 지상물까지 나무는 내가 무료로 보시를 하겠다 그래. 그래가지고 나무는 기타 태자의 나무라고 해서 기수고, 이제 기수 급고 동원이라고 금강경에 나오죠. 급고독 장자가 절을 지었다 해서 이 급고 동원이라요. 원래는 중원이라고 합니다. 여러 대중들이 사는 중원이 바로 절입니다. 절. 그래서 원자를 따가지고 중원이라고 하는 그 중자는 줄이고 기수 급고 독원이라고만 한 거죠. 여기는 지금 기환 정사라고 했으니까 정사는 집이죠. 그래서 수달장자가 부처님을 모시려고 보시한 그 땅에다 절을 지은 것이 바로 이 기원정사라요. 기원정사라 하기도 하고 기환정사라 하기도 하고. 보통 지금 기원정사라고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만 더디지 앞으로는 이제 쉬울 거요. 처음에는 조금씩 한 거죠. 울고 들어갔다가 웃고 나와요. 예? 영음경이. 처음에 좀 어려우니까 조금씩 이제 하고 다음에는 쉽게 나갑니다. 오늘만 그러지 이 다음부터는 좀 쉽게 나갈 거예요. 거기에 계셔가지고 1200 대비구 중 1250 사람과 같이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섯 가지가 다 나오죠. 그걸 육성치라고 합니다. 친, 분, 치, 주, 처, 주. 경에 이런 게 다 나와야 경유 이제 구성 갈 수 있는 육성치 여섯 가지가 성취 돼야 돼요. 여섯 가지는 여시야문 했으니까 여시가 신이죠. 신 이와 같단 말은 내가 만든 말이 아니고 부처님으로부터 이렇게 들었다고 했으니까 믿음이고 여기는 그대로 내가 들었다고 했으니까 그건 문이고 암은 투자는 문이고 내가 들었단 말이에요. 직접으로. 여기는 일시에 나오죠. 예? 불은 불은 주가 돼요. 일시에 불이 여기는 이제 제 사위국 기수 사위국이 아니라 칠라벌성이죠. 이런 것은 처음입니다. 다 됐죠? 여섯 가지가 다 이루어졌죠? 이와 같음을 내가 들었다 했으니까 이와 같단 말은 믿음이고 내가 들었단 말은 듣는 것이고 일시라는 것은 시간이고 부처가 나왔죠? 일시불이 어디 어디에 계셨다는 것은 장소죠? 그 다음에 중원 중원 지금 깎아중인가 번중인가 나왔잖아요. 대비구중 여기가 이제 대비구중 나오죠. 대비구중 1250인 이건 중이죠. 그래서 육성치가 다 된 거예요. 그만합시다. 육성치 다 했으니까 다 했구만.